저기요? 혹시 아미세요? 아닌데요? 저 이거 그냥 예뻐서 산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아미 하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아미분들 그리고 보라 성애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출시된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번 콜라보는 국내 최정상의 브랜드와 국내 최정상의 아티스트가 만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라서 뭔가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코리아! 자, 긴 말 말고 빨랑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패키지 상자부터가 블랙에 이렇게 보라 색깔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I purple you, 보라해. 다들 아시죠? 방탄소년단과 아미들만의 어떤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만큼 보라라는 색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퍼플 색상의 갤럭시 제품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옆면에 보시면 어떤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적혀 있고요. 얘는 S20 플러스 5G 모델, 그리고 얘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패키지에 보시면 위쪽에 하트 7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 7개의 하트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패키지도 버리지 말라는 뜻이죠. 다 뜯고 나서도 이 패키지는 가슴 속에 저장. 갤럭시 S20 플러스부터 좀 언박싱을 해볼게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두 개의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삼성 선생님들, 우리 방탄소년단 선생님들께서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로고의 순서가 조금 상자는 요렇게 열면 공품 상자가 나오는데요. 우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까만 밤하늘에 별이 새겨진 것처럼 들어있다고 합니다. S20 글자는 보라색과 요런 홀로그램 색깔로 들어가 있고요. S20 플러스 5G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크게 방탄소년단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S20 플러스 5G 버전이 들어가고요. 열어보면서 제품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자를 열면 열면 뒷면을 먼저 볼게요. 매끈매끈한데? 진짜 예쁘다. 오, 이렇게 무광에 이런 매트한 재질로 나왔을지 몰랐는데 그냥 보라색이 아니라 약간 핑크빛 나면서도 보랏빛 나면서도 이런 좀 오묘한 색감의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 부분 아래쪽에 삼성 로고와 BTS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로고가 무슨 색깔로 되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매트한 코팅을 안에 놓아서 여기만 살짝 유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사될 때만 이렇게 살짝 보이는 그런 느낌이 되게 세련되게 로고를 잘 넣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거, 카메라 부분에 하트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보라 색깔 하트, 메탈릭한 퍼플 색상의 하트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디테일은 진짜 잘했다.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케이스를 씌우고 나서도 계속 보일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건 진짜 약간 천재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리고 이 뒷면이 무광이다 보니까 지금 지문도 잘 안 묻고, 제 갤럭시 지플립을 같이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얘는 이렇게 막 만지면 유광이기 때문에 지문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무광으로 되어 있는 BTS 에디션은 지문이 진짜 안 묻어요. 지문이 거의 안 묻고 디자인 자체가 막 엄청 나는 아미다, 나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예쁜 보라 색깔의 신규 색상인 것 같아서 그냥 보라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도 적당할 것 같아요. 제품 외관은 둥근 모서리에 엣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이고요. 무엇보다 이 뒷면의 매트한 재질 자체가 손으로 잡았을 때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케이스를 안 낀 상태에서 쥐고 있을 때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뒷면 퍼플 색상과 맞춰서 이런 카메라 부분의 주변 부분이라든가 측면 부분은 다 메탈릭한 퍼플 색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전면 온오프나 빅스비 같은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측면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C타입 USB 단자와 마이크와 스피커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마이크와 스피커 그리고 심슬롯이 들어가 있고요. 후면에는 4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델이 S20 플러스 모델이다 보니까 S20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S20 플러스는 S20보다 화면 크기가 조금 더 크고 배터리 용량이 조금 더 많은데요. 화면 크기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때문에 화면을 켜고 사용하실 때 이 배터리 소모량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배터리 사용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카메라에도 차이가 있어요. 입체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3D 심도 센서가 들어간 것이 S20 플러스 모델의 특징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품 살펴봤으니까 다른 구성품도 좀 살펴볼게요. 우선 이 아래쪽 상자에는 충전 어댑터, 충전용 어댑터가 들어가 있고 C타입 이어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에 쓰실 이런 이어팁도 사이즈별로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충전용 케이블이겠죠. 이렇게 C2C타입으로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이 뚜껑 부분 안쪽에 구성품 상자가 들어있어요. 이 부분이 손잡이거든요. 얘를 잡고 이렇게 꺼내주시면 구성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심슬로 핀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핀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서 이걸 이렇게 빼주시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유심칩을 여기다 끼워서 다시 꽂은 다음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급제폰 이용하는 방법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기존에 사용하시던 유심칩을 이렇게 심슬롯에 꽂아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의 요금제도 그대로 이 폰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상자 안에는 오! 투명 케이스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구성품 포토카드입니다, 여러분. 포토카드! 얘들아 나와봐. 예스!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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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우! 와우! 오! 너무 귀엽잖아. 아 이거 오! 진정하고 보겠습니다. 초근접샷이구나. 초근접 얼박샷. 이렇게 포토카드로 넣어놨고요. 저의 베스트셀렉 김석진씨 당신을 표지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띠는 요까지만 해야 되겠어. 그의 얼굴을 가리게 해선 안 돼. 자, 그리고 BTS 에디션에는 또 특별한 구성품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스티커가 들어가 있어요. 이 스티커는 뭐냐면요, 폰 꾸미기용 스티커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BTS 로고 그리고 멤버들 이름이 하나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제가 지플립 리뷰에서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이 스티커를 케이스에다 바로 붙여버리면 질릴 수도 있고 바꾸고 싶을 때 하나하나 막 다 떼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케이스 모양 에 맞는 투명한 필름에다가 스티커를 원하시는 대로 붙여주시면 뺐다 꼈다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꾸며볼까요? 이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박아주고 멤버들 이름을 가운데다가 좀 저는 붙여보고 싶으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폰 꾸미기는 그냥 손 가는 대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필름에다가 붙이고 나서 이렇게 필름을 투명 케이스에 넣고 폰을 딱 껴주시면 완성! 이런 식으로 폰 꾸미기를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보라색 갤럭시로 예쁘게 쓰다가 콘서트 가는 날 케이스를 끼워서 기분 전환을 하실 수가 있죠. 실행할 때도 좀 특별한 게 있는지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일단 켜질 때는 뭐 특별한 건 오! 뭐야 이거 진짜 예쁘다. 와 여러분 보셨어요 방금? 오 켜질 때 진짜 예뻐요. 오, 전원을 켰더니 지금 이렇게 BTS 에디션 전용 테마로 나옵니다. 와 디테일하다. 이런 아이콘까지 다 보라색으로 맞춰놨고 여기 보시면 깨알같이 작은 하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BTS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테마 있죠, 테마. 테마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내가 원하는 다른 테마로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테마를 따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꼭 BTS 테마가 아니더라도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취향대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원래 있던 BTS 테마로 다시 바꾸고 싶으실 때는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테마로 가셔서 왼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콘텐츠 보관함이란 버튼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 보시면 원래 있던 BTS 테마로 다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도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밀면은 상자를 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진짜 상자부터 너무 예쁘다. 완전 고금리 뿜뿜하는 그런 패키징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큰 상자를 꺼내면 이렇게 열면 우와! 오, 이 색깔이 범상치가 않은데? 와 진짜 예뻐요. 요거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스마트 케이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무광 퍼플이고요. 안에 아이 퍼플류라고 적혀 있고요. 이쪽에는 보라색 하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착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충전용 케이블, C2A 타입의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이즈의 이어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 얘가 그럼 본품인가 보다. 조그만 상자를 열면 진짜 예뻐. 잠깐만 여러분, 이거 진짜 예뻐요. 어떡해? 방탄소년단 팬이 아니어도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펄감이 있는 보라 색깔에 아래쪽에는 하트 모양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 삼성전자 로고랑 BTS 로고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안에도 진짜 예뻐요. 안쪽에는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매트한 블랙에 약간 메탈릭한 퍼플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세련돼 보여요. 진짜 예쁘다. 오, 그리고 또 디테일. 오른쪽 이어버드 위에는 하트가 들어가 있고요. 왼쪽 이어버드 위에는 BTS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오, 이 모양들도 좀 되게 차분한 색깔로 들어가 있어서 많이 튀지도 않으면서도 괜히 그냥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나만 아는 그런 거. 나만 아는 디테일. 착용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즈를 하나 꺼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버즈에는 날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날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주신 다음에 귀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귀에 꽂은 다음에는 한번 이렇게 돌려서 귓바퀴 안쪽으로 날개 부분이 들어가도록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보라 색상이 덜 튀는 색깔이어서 블랙을 낀 것처럼 엄청 무난한 느낌이에요. 다 끼고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되게 튀지도 않고 예쁜 것 같아요. 가까이서 봐야 보이는 보라색? 이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BTS 에디션 완성! 이것도 들어줘야 된다, 이것도. 완성! 와! 상자 바닥 쪽에는 포토카드인 것 같아요. 오! 여기 안에도 I believe in your galaxy라고 적혀 있고요. 이걸 또 이렇게 열면 여기는 또 다른 사진이 들어있으면 좋을 텐데 얍! 아! 더 예뻐. 아! 이렇게 버즈를 착용한 샷이구나. 와우! 갤럭시 버즈 플러스 BTS 에디션을 착용하고 있는 멤버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신을 맨 위에다 놓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케이스도 한번 버즈에다가 끼워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이렇게 딱 맞게 끼워주면 진짜 예쁘다. 케이스를 끼우고 나면 이렇게 무광 퍼플이 됩니다. 이렇게 열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엔 또 키링 같은 걸 달 수 있는 고리가 달려있어가지고 BT21 인형 같은 거 이런 것들 달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폰이랑 갤럭시 버즈 플러스랑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이 블루투스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주시면 오! 요렇게 연결 버튼이 나오고요. 얘를 눌러서 요렇게 한번 최초 연결을 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뚜껑만 열어도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을 완료한 다음부터는 뚜껑만 딱 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대한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다양한 활용법, 꿀팁 같은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다뤄드렸거든요. 그 영상들 링크를 밑에 더보기란에 본문 글에다가 넣어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BTS 에디션 패키지는 사전 예약을 하시면 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S20 플러스 단품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요. 개통과 배송은 7월 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전 예약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BTS 무선 충전기, BTS 폰 케이스, 브로마이드, 그리고 삼성닷컴에서 쓸 수 있는 5만원어치 마일리지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즈 플러스만 따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디플이나 위버스샵, 삼성닷컴에서 22만원에 사전 판매를 하는데요. 디플에서는 브로마이드를, 삼성닷컴에서는 BTS 무선 충전기를, 위버스샵에서는 렌티큘러 카드랑 BTS 무선 충전기까지 준다고 하니까 저라면 위버스샵에서 사고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갈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 S20 플러스 그리고 버즈 플러스 BTS 에디션을 살펴봤는데요. 꼭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아미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보라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박싱 하면서 느낀 건데 전체적인 패키지 자체가 구성이 알차다는 느낌이었어요. 뭐 폰 꾸미기 재료들까지 넣었을 줄은 진짜 몰랐는데 뭐 그런 귀여운 구성품까지 언박싱을 하는 내내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아까 보여드린 포토카드 있죠. 이 포토카드가 랜덤으로 특정 멤버만 들어있다던가 이런 장난질을 안 쳐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시죠? 오늘 저는 언박싱 하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여러분한테도 즐거운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